네, 2시 10분. 네. 대략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어이구, 그걸 네. 그. 다 읽어야죠. 저... 혐의가 너무 많아요. 아. 저번에 아니... 뭐 이재용 부회장 선고나. 네. 뭐 최순실 선고 시간 생각해 보시면. 네. 대략 비슷하거나 좀 더 길 가능성이 많죠. 중계방송을 의식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때처럼. 줄였죠. 한 그걸. 20분 정도로 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읽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네, 예. 다 읽는 게 그리고 맞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다른 그 선고는 한 번도 지금까지 준 게 안 했었잖아요. 예. 작년 7월에 대법원 규칙 바뀌고 나서 뭐하러 바꿨냐? 왜 아무것도 중계를 안 하냐? 그랬는데 아. 첫 중계죠. 예. 그리고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싫다고 또 저희 구치소 안에서 친히 또 이렇게 그 내용까지 써서 보냈는데 네. 원래는 이제 피고인이 반대를 하면은 중계를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예. 이제 그게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반대하니까 다 안 했었는데 이번 건은 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네. 피고인이 돼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무슨 혐의로 대통령이 기소가 됐는지 예. 그리고 뭐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중계를 허용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선고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계방송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은 중용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용은 뭐 선고 중계 안 해도 예고가 돼요.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다른 네. 건 몰라도 사실은 긴장감은 좀 떨어져. 왜냐하면 이게 네. 생중계할 때는 네. 야 이거 또 될까? 왜 이거 예. 탄핵 될까 예. 말까? 예예. 뭐 유죄 나올까?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선고는 네. 긴장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부 갔습니다. 최순실 씨하고. 예. 22부. 김세영 부장판사. 예. 혐의도 중요한 건 다 겹치죠. 뇌물 겹치죠. 직권남용 네. 겹치죠. 예. 좀 곁다리 빼놓고 중요한 건 다 겹친다고요. 네. 근데 13개 겹치죠. 13개. 예. 뇌물을 뭐 최순실은 유죄인데 박 전 대통령 무죄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이미 다 예상이 된 거고. 네. 중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기준은 최순실 씨 기준이에요. 예. 20년 나왔잖아요. 예. 맞죠. 20년이죠. 20년. 20년 윈가 아래냐는 건데 32가지 설이에요. 1설. 뇌물은 받은 사람이 중범죄자다. 예. 최순실 씨는 돈을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 안 받았다.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20년보다 떨어질 것이다가 예. 1설, 예. 2설. 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은 다 오케이를 하고 뒤에서 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최순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공범인데. 또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없으면 뇌물이고 직권 다 불가능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주범이가 더 세야 돼라는 게 2설인데 예. 저는 2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 김수영 부장 판사가 최순실 씨 저 형 양형 이유 읽을 때 보니까 예.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의 어떤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최순실이 죄 아무리 뭐 최순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사가 이번 판사라는 똑같아요, 얘기죠? 똑같아요 재판부가. 짜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만 더 예언을 하나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더 하시죠. 1시간 반 얘기했었죠. 예. 저는 2시간 반, 3시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예. 최순실 씨 선고할 때 예. 제가 여기 SBS 4층에 주영진의 뉴스병에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때 처음에 저랑 생방 들어가서 주영진 앵커랑 저랑 예. 한 시간 좀 넘으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네. 두 시간 넘어서 나왔어요. 제가. 아, 최순실이? 네, 제 기억에 거의 두 시간 넘어서까지 선고를 했었을 거 했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합니다. 예. 생방송 다 불러놓고 뭐 짧게 하고 하겠습니까? 예. 다 읽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시간, 2시간 반. 예. 저는 길게 보면 3시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정렬 판사님.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 방송을 위해서라면 또 다른 견해를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손해보셨는데. 예. 아니, 뭐, 저는, 예, 방송을 위해서 한번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김세미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감이에요. 2시간 반이나. 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변호사님께서 뭐, 저기, 뭐, 다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순실 씨 판결문이 500쪽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다 읽는 건 아니고 예. 네, 여러 가지 간추리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선고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죄라고 생각한다 내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유죄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죄라고 생각한다. 또 무죄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혐의마다 다 해야 돼요. 아.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 걸려 있냐면 첫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안종범 종범실록의 증거능력이 또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시비거리가 돼 있거든요. 예. 그것이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또 공소권 남용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송 조건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될 거고요. 예. 무엇보다 관심 있는 거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그건 이제 분명히 무죄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최순실 씨 때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또 왜 무죄인지. 이거는 예전처럼 똑같이 승계 작업도 없었고 인식도 못했고 하는 예. 얘기를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지금 국정원 특활비 부분 있고 그다음에. 특활비는 다른 재판으로. 아 맞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블랙리스트 있고요. 하기 때문에 좀 더 혐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유죄 무죄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2시간 반이면은 2시간 반 내내 판사님 얼굴만 비춰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갈 데는 없죠. 그게요. 이제 우리가 만약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 아 그리고 하나 네. 삼성 이재용 뇌물은 다 무죄는 아니고 용역 때문에 36 일부만 이제 무죄. 네. 저기 저 뭐냐 아 말도 유죄가 나왔죠. 김세현 전 부장판사는 이제 그 유죄 쪽으로 본 거고. 70억대 그렇죠? 유죄 나왔죠. 네, 어쨌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거 같으니까. 그건 그렇죠. 예. 예. 그건 그 최순실 때도 승계 작업 없었다는 거는지 예, 있었고. 예. 근데 이게 중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사 카메라 들어와라고 하면요. 예. 어마어마한 카메라 워킹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딱 가서 이제 뭐 재판장도 찍었다가 검사도 찍었다가 방청객도 예. 찍었다가 예. 뭐 온 것과 다 찍을 건데. 그렇지. 법원에서 그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법원 카메라를 찍어서 그 화면을 외부로 송출하겠다는 거죠. 방송사는 그걸 받아서 생방으로 트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카메라가 그런 혼란하고 카메라 워킹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네. 맨 뒷자리 대법적으로 맨 뒤에 서서 네. 재판부만 잡을 거예요 원샷으로. 아이고 세상에. 카메라 가지고 예, 예. 한 잡고 검찰 쪽이랑 이제 피고인 쪽을 좀 비춰주긴 할 건데 그래도 뭐 현란한 카메라 켜기가 안 되는 거죠. 주로 이제 김수현 부장판사만 거의 붙잡고 있는 것만 보신다고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김수현 부장판사가 뭐 현란한 또 무슨 액션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액션 취하면 더 이상하죠. 예, 그 뭐 그냥 원고만 보고 읽을 텐데 네. 그 장면을 2시간 반 동안. 그렇죠. 그렇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글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거의 99.9% 안 나오겠죠. 이번에도 예, 벌써 예, 선거가 예.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데 예.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박 전 대통령 얼굴은 아마 안 비출 겁니다. 안 비치죠. 네, 예, 그거는 예. 이제 뭐 피고인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거기를 더 많이 비추겠죠. 그렇죠. 소리만 듣고 이쪽을 봐야 되니까. 예. 판사 쭉 하다가 네. 투 저 카메라 투 스탠바이 큐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넘어가고 카메라 여러 개 돌릴 텐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선고를 들으실 때 저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직접 들으시면 초반에 어 이게 뭐지? 어, 이상하네 이거 무죄야? 이렇게 느끼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때 탄핵 때도 앞에 탄핵세 안 되는 것부터 쫙 있잖아요. 네. 야, 큰일 났다 탄핵 안 되나 보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네.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게 나오면 뒤에가 셉니다. 아 처음에 센 게 나오면 뒤에가 안 좋고 또 뒤에가 좀 약하고 보통. 예, 예, 그러니까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죄 관련된 부분을 먼저 쭉 남아 하고 예. 뒤에 센 게 나오고 양형 이유가 나오고 할 거니까 초반에 어 이게 왜 이러지? 왜 이상하게 가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법적으로 좀 보충해드리자면. 예. 그 법정에서 촬영이나 중계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4조 2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 한해서 촬영을 하게 돼 있어요. 아예 원칙을 그렇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네. 다만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 촬영 등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네. 그냥 동의 없어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고 아...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뭐냐면 아까 설령 박근혜 피고인이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피고인을 비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박근혜 피고인을 만약에 촬영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재판장 등 뒤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촬영을. 그래야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실황 중계가 되는데 장시간이 될 것이다. 아, 이런 말씀. 방송사마다 경쟁은 그거일 거예요. 자막 싸움. 자막 싸움. 그렇죠. 예, 재판장이 하는 얘기들 즉각
받아서 자막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야 되는데 그것이 네. 얼마나 이제 시청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할 것이냐. 예. 아마 자막 올릴 때 법조인들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드네요. 이 법률로는 그렇죠. 개념이니까요. 예예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징역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이감됩니까라고 최동식님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아닙니다. 1심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최종 뭐 만약에 항소를 안 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교도소 가겠지만 뭐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쭉 수감생활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거는 단기 자유. 네. 예를 들면 길게는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징역 한 2년 받았는데 네. 1년 정도 미결구금으로 살았어요. 네. 나머지가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감 절차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구치소에 예. 예, 예, 예. 원칙적으로 이제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장기형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감이죠. 아, 그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옥이죠 둘 다. 네, 예, 예, 예. 근데 구치소는 미결수가 들어가는 데가 구치소고 네. 교도소는 기결수가 들어가는데 미결과 기결이 뭐냐면 네. 판결이 확정되면 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미결 상태인 거죠.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확정이 되면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더 이상 있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거의 구치소니까 미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결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도소로 가야죠. 아 그렇다면 먼 예. 곳으로 갈 수 있겠네요. 둘 다 두 대통령 다 뭐 장기형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20년 이하로 저도 떨어질 가능성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2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짜잔 그러면 여기서 네. 바로 예측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예측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네. 정산부터 얘기했습니다. 정산 지난주. 예, 이정열 판사님이 굉장히 좀 이 헛스윙을 날린 그런 양상이 됐어요. 저는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항상. 위해서. 네. 아 그래요. 지난주에 뭘 걸었었죠 우리? 안희정 지사 영장 발부된다 안 된다. 아 그렇죠. 네. 우리 백성문 김태현 변호사님은 안 된다. 발부 안 된다. 네. 그런데 이정열 판사님은 마이크 꺼졌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네, 마이크 키니까 갑자기 네. 되는 걸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예. 네. 별로 재미도 없었다네. 아,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일 모레로 다가온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몇 년형? 25년. 25년. 박성문 변호사님 25년형. 자, 김태현 변호사님. 아, 이건 사실 재미가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최준 씨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25년이요, 저도. 아, 아니, 근데 이제 네. 이미 다 나온 거긴 하지만은. 아니, 방송의 아니, 재미를 위해서 전부 무죄 이렇게 할까요? 아, 그것도. 그것도 좀 근거가 있어야 뭐.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최준 씨가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재미도 없어. 결과가 거의, 그러니까. 아, 틀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거에서 맞출 땐 재밌을 거예요. 그때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다 나와 있는 거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저 25년이요. 아, 두 분 다 25년형으로. 네, 네. 아, 이정렬 박사님. 아, 예. 아, 좀 다르게 할까요? 25년 6개월. 25년 6개월 알겠습니다. 예. 저는 22년 6개월. 22년 6개월. 어, 심리, 약간 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아니, 저기 근거 없어요. 저 노태우 전 대통령 1심 때 22년 6개월 받았거든요. 네. 오. 그래서 22년 6개월 정도 하면. 저도 그게 맞을 것 근데... 같아요. 근데.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그, 김수영 판사, 그 최순 씨한테 20년형 네. 내린 분. 이분이 네. 돈. 김세윤. 아,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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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름을 바꿨습니까? 김세윤. 죄송합니다. 예. 자, 김세윤 판사. 네. 예. 이분은 돈 받은 사람 중에 최고 책임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중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표준주 씨가 20년인데 쭉 올려서 이제 25년? 그러니까 25년 6개월? 예. 22년 6개월? 그렇게 22년 나오고. 6개월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아, 방송의 재미를. 아, 야, 1년 더 쓰시죠. 23년. 아, 근데 23년? 이런 잘 식으로 잘 안 돼요. 돼요. 잘 그렇게 잘 안 돼요. 돼요. 하면 20년 아니면 25년인데. 네. 근데 그때. 대략 한 2년 6개월 설레가 예. 한번 있었기 때문에 22년 6개월이. 아. 그래서 22년 6개월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 보통은 네. 그 저기. 뭐 두 분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판결 선고할 때 그 3579 그다음 2468장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월 단위로 할 때는 4월, 6월, 8월, 7월 이렇게 네. 2468 이렇게 가고 네. 그다음에 연 단위로 할 때는 1357로 갑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보통 중간 잘 안 해요. 25년 6개월도 없어요. 아, 그냥, 예. 그냥 제가 6개월 더 해본 거예요. 아, 저 그러면은 좀 다르게 하려고. 전 피의자 대표로 30년형 네. 하겠습니다. 그죠. 가능해요. 검찰 구형대로. 뭐, 그것도 예. 뭐, 가능한. 그, 지금, 근데, 아, 뭐,
뭐 견해에 대해서 제가 뭐 톨 달자는 게 아니라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면 예. 25년 이상을 선고할 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걸 권고한다라는 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형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부담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아마 김세윤 부장 정도 이렇게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때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25년 구형이었는데 20년 선고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형과 선고량 사이의 관행을 좀 깬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강단이라면 무기징역도 사실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무기징역은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김세윤 부장이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시호도 그 김세윤 부장 재판부였거든요. 예, 예, 예. 검찰에서 사실상 집행유예로 풀어주세요 했는데 올려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사람을 살해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닌 수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긴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 무기징역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 네. 뭐 30년 선고할 수는 있어요. 예. 구형대로. 근데 지금 아직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예. 저기 그거 또 있잖아요. 그 저기 예. 국정원 특활비. 예. 그거도 나중에 더 해야 되니까 예. 더할 공간을 좀 마련해 놔야죠. 아, 그런 것도 병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칩니까? 아, 그거는 재판이 아예 달라요.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어쨌건 뭐 최대 45년까지 합칠 수 있으니까 예. 50년까지죠 최대 유기증의 그 지금 상한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쳐봐야 이건 이제 지금 누범이 아니라서 45년이 이제 상한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건 사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일단 뭐 유죄가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항소가 됐을 경우에. 항소심에서 구속 기한이 넉 달이거든요. 예. 상당히 짧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구속 기한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이걸 병합을 시켜 놓으면 예. 운신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이 항소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재판이 항소가 돼서 그 항소심에서 설령 구속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아. 특활비 재판하는 데서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하나의 또 숨은 뜻은 있어요. 아. 사실 원래는 병합을 하는데 예, 예, 예. 예. 저번에 한번 뒤였기 때문에 영장 아. 추가 발부 단계에서. 아, 알겠습니다. 짧게 법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유무죄 판단 어떻게 할지 이것도 한번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이것도 예. 관련자들이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관련자들이 나왔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근데 네. 이 블랙리스트 재판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재판할 때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고 예, 예. 항소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 그 유죄로 판단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가 완벽하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다 박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을 거로 생각은 하지만 예, 예.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1, 2심이 달랐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어찌 보면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조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1751번 쓰시는 분 예측할 때가 제일 재밌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쇼 선변시대 예측 시스템 도입한 사람이 바로 저 김용민입니다. 여기서 그 배경할까 봐 걱정이 돼서 특허청 등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열 판사님은 22년 6개월. 네. 예, 그리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25년 6개월. 그리고 박성문 변호사님은 네. 25년. 제가 다 25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 맨 먼저 했어요. 그냥. 바꿀게요. 예. 어떻게? 27년 6개월로. 27년 왜냐면 6개월. 그게 맞. 왜냐면 25년 그게 6개월 맞지. 안 나오니까. 26년 6개월 안 나오니까.